안녕하세요. 카이즈 김상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정 기자입니다. 저희가 오래간만에 야외 촬영 나왔습니다. 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가평 연인산의 산 중턱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요즘에 한파주의보 때문에 아주 저희도 옷을 따뜻하게 입었는데 네. 독자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만나보실 차종은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얼마 전에 출시했는데 제가 출시 행사 가서 신차 발표 리뷰를 했었습니다. 외관 디자인이나 그리고 뭐 실내 인테리어 그리고 2열 공간까지 제가 꼼꼼하게 리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영상을 봐주시고요. 네. 오늘은 독자분들께서 실제적으로 이 트렁크 공간의 그 활용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하셔서 네. 저희가 윤수정 기자랑 직접 짐을 실어가지고 이 공간이 얼마나 활용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승차종 같은 경우에는 데크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크탑이 종류가 총 4가지가 있던데요. 지금은 쿠페탑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픽업트럭답게 이 탑이 없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취향에 따라서 SUV처럼 이렇게 모양을 보여주고 싶으신 분은 예, 선택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 기자랑 2인 1개조로 짐을 한번 적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적재함의 높이가 높지가 않아서 올라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 차 꺼진 거 아니죠? 네, 짐을 주세요. 네, 네, 드릴게요. 저희가 그 촬영할 때 사용하는 짐들의 그 정도 SUV, 중형급 SUV에서 있던 짐을 그대로 옮겼고요. 네. 뭐. 아, 근데 짐 이렇게 드는데 네. 그렇게 막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게 아니어서 아, 그렇죠. 좀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올리는 그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죠? 네. 네. 그래서 좋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좌우 공간은 상당히 넓은 데 반해서 깊이감이 그렇게 깊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또 짐이 상당히 적재가 되고 네. 짐을 실제로 실어보니까 다 실었나요? 네, 다 실었습니다. 짐을 실제로 실어보니까 여기 안쪽을 좀 찍어주세요. 예. 중형급 SUV에서 보관되고 있던 짐들하고 저희 촬영 장비까지 이제 실어봤는데요. 지금 이 적재함에 한 20% 정도밖에 차지가 않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신차 발표회 때 리뷰 드렸던 대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뭐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장비나 이런 농기계 같은 것들을 농기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적재하셔도 네. 충분히 활용하시고 또 여유로운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